얼마 전 캘리포니아 연구팀은 수바루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내용은 더 컨버세이션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궁극적인 질문이자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수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F는 MA 같은 짜여진 규칙대로 동작하는 시스템이며 허블의 관측 증거를 통해서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과거엔 우주는 더 작았고 138억 년 전의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현재의 우주론이죠. 우리는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10^-38승 초부터 현재까지 어떤 과정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죠. 어찌 보면 물리학은 이 우주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학문이지 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물리학이 해결할 수가 없는 질문들로 보였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캘리포니아 연구팀은 수바루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내용은 더 컨버세이션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물리학을 이용해서 우주가 과거로 갈수록 더 밀도가 높고 뜨거운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입자가속기를 이용해서 소립자를 거의 광속으로 가속시켜서 충돌시키는 일명 미니 빅뱅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광속으로 입자가 충돌할 때 순간적인 밀도와 온도는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입자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의 충돌은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빅뱅 직후의 빈 공간에서 입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니 빅뱅 실험에서 만들어진 입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입자 이외에도 전하량이 반대인 일명 반입자도 같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즉 우주가 탄생할 때 초창기 고에너지 환경에서 입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면 우주에는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입자로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반입자는 일반적인 입자와 전하량이 반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자들끼리 서로 밀어내서 다시 에너지 상태로 붕괴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서로 끌어당겨서 다시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론대로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입자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긴 입자들은 다시 반입자와 만나서 쌍소멸을 하게 되는 건 역시 당연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일본의 수바루 망원경에서 나온 외부 은하들의 헬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주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헬륨 원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소립자는 쿼크들로 그 쿼크들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헬륨인 헬륨4의 경우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에 수소 원자는 단 하나의 양성자만 있는 경우 수소 원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소립자 중에서 중성자가 얼마나 많았냐에 따라서 헬륨 원자의 숫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성자가 없었다면 수소 원자만 만들어졌을 테니까 말이죠. 여기에서 연구팀은 중성미자 때문에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뉴트리노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때 만들어지는 소립자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한다면 이론상 반뉴트리오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빅뱅 직후에 우주에 존재한 물질과 반물질 비율을 알 수가 있다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은하들의 헬륨 비율을 측정하는 데 특화가 된 일본의 스바루 망원경에서 나온 데이터는 우리의 예상치보다 적은 양의 헬륨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초기 우주에는 분명히 뉴트리노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애초에 물질이 단물질보다 많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어쩌면 현재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가설인 바리온 비대칭 가설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주가 완벽한 대칭에서 10억분의 1 정도의 비대칭이 생겼다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했다는 바리온 비대칭 가설에 의하면 이 매우 작은 비대칭으로 인해서 10억 개의 입자와 반입자당 한 개 더 많은 입자가 만들어졌고 9억 9999999개의 입자는 쌍소멸로 소멸하게 되고 비대칭적이었던 입자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 초창기 우주에서 약간의 사소한 비대칭이 있었음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비대칭이 생겼다는 걸 또 뒷받침해주던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인데 우주는 빅뱅 때 아주 미세한 불균일성이 있었던 덕분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결국 이번 연구나 지금까지 물리학이 밝혀내온 우주론에 의하면 원래 완벽하던 대칭 상태가 아주 미세하게 깨지면서 시공간, 즉 우주가 생겨났고 그 미세하게 깨진 대칭 덕분에 결국 물질이 반물질보다 미세하게 더 많이 생겨나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아주 미세한 차이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가 완벽하게 대칭이었다면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이 완벽하게 똑같아서 물질이나 별이 만들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한 비율로 생겨났다면 모두 쌍소멸해서 사라졌겠죠. 10억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한 변화 덕분에 현재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사소한 변화가 아닐까 그럴만.